안녕하세요, 소그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잡다한 템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인형발이에요. 무시하세요. 아이고. 첫 번째는 요 반짝거리는 조명인데요. 잘못 샀어요. 이거 종이 제거하면 빛나거든요. 근데 끌 수가 없어. 한번 켜면 끌 수가 없습니다. 잘못 산 겁니다. 다시 팔기도 애매하고 돈 낭비한 거죠. 종이를 뽑으면 이렇게 빛이 나고요. 눌러도 꺼지지 않습니다. 돌려도 꺼지지 않고요. 잘못 샀습니다. 일단 망한 템이라서 이거는 무시하고 전전지도 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반짝이 조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엄청 예쁜 이어폰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버즈 잃어버려갖고 블루투스 옛날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걸로 대신으로 산 건데 케이스가 꽤 길어요. 충전도 되어 있는 상태로 왔고요. 충전기도 주고 박스도 되게 이쁜 거 줬거든요. 이거 액세서리 담는 통으로 쓰려고 놔뒀는데 박스 통도 너무 이쁘고 스티커도 아니고 이거 프린팅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만 조금 이렇고 너무 이뻐서 제가 액세서리 통으로 쓰려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비싼데 공돈 대첩이 있어갖고 좀 싸게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토끼 무드등 저거랑 똑같은 건데 터치 오리 무드등이거든요. 닭인가?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누르면 터치가 되고요. 똑같아요. 끄는 방식, 키는 방식은 온오프 똑같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요. 이거 신기한 거는 일단 볼따고 너무 말랑말랑해서 귀엽고 예, 프린팅 까진 거 좀 겁나긴 하는데 여기 부리도 너무 귀엽고 한 이게 신기한 거 이렇게 누르면은 마지막 네 번 눌렀을 때 빨강 꺼졌다가 색깔 변해요. 노랑 초록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변해요. 진해요 색깔도. 파랑 청록. 근데 지금 빛이 들어가고 좀 그런데 빛을 끄면 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엄청 밝죠. 색깔이 이렇게 진합니다. 근데 색깔이 좀 초록색인 병아리 별론데 물인가 닭인가. 네, 저는 색깔 변하는 것보다는 보라색으로 변하네. 보라색. 다시 빨강으로 돌아와라. 바꾸기. 근데 저는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흰색 조명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 갑자기 고정돼 버렸어? 한 번 더 누르니까 고정된 건가? 색깔이 안 바뀌어. 다시 해봅시다. 한 번 더 누르면 색깔이 고정이 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데? 마지막 한번더 누르면 꺼집니다. 너무 세게 눌렀다. 색깔 바뀌었을 때 한번 더 눌러보자. 바뀌나 안 바뀌나? 고정되나 안 되나? 빨강에서 주황됐죠? 한번 누르면 노랑이죠, 지금? 바뀌나 안 바뀌나 봅시다. 원래 초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고정인가 봐요. 한번 더 누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누르면 꺼지고. 터치 무드등이고요. 실리콘 말랑말랑 재질 너무 귀여워. 옆에 누르면 말랑말랑 누르다 보면 중독돼서 고장 나겠는데 싶어요. 터치 모드 등이고요. 여기다 둬야지. 충전 단자는 똑같이 USB입니다. 그리고 1, 2, 3, 세 번째 아이템이었죠 아까. 여기 이거는 네 번째 아이템은 디퓨저인데 가습기도 되고 자동으로 나가는 거래요. 근데 얘는 뒤에 흠집이 조금 기스가 있는 채로 왔고 좀 슬픈데 아직 안 해봤어요. 뒤에 고정판 해주는 테이프도 같이 해주는데 약하요. 원래 이런 게 떨어지면 깨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히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넣는 끼워넣는 칸이 있습니다. 끼워넣는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한번 켜볼까요? 저도 건든 적이 없어가지고. 카트리지는 이렇게 여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카트리지 열고 근데 어떻게 빼지? 잠시만요 해볼게요 지금. 깨질까봐 겁나 이런 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디퓨저처럼 물 넣든 가스 뭐 디퓨저를 넣든 해갖고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봐. 근데 가습기보단 향기 쪽인 것 같거든요. 가습기인가 모르겠다. 사용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든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고요. 한번 빼봅시다.
빼는 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앞으로 누르니까 됐어. 뒤로 이렇게 쭉 빼니까 빼졌어.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누르면 빼줘요. 그리고 이거 빼고, 아마 이거 빼면은 채워줄 수 있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 손에, 손톱에 묻었어, 이씨. 됐다. 오, 빠져.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보면은 막 빛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물이 아직 안 넣어가지고. 일단은, 젤에 끼우고,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서 치워야 돼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끼우면, 다시 들어갑니다. 원상 복구했고,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충전을 좀 해야 되나 봐요. 여기 이렇게 무슨 설정, 시간 설정 같은 거 해놓는 게 있고. 일단 저, 이거는 제가 따로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무드등 들어있던 이거 엽서인데요. 사은품을 같이 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꾸미기 할 때 쓰면 돼요. 스티커처럼 정도. 이런 것처럼요. 요거는 이번에 인형 사 때 준 거 아니고 옛날에 뭐 샀을 때 준 건데 따로 모아놨다가 바꿔갖고서 해놓은 거거든요. 꾸민 거. 예쁘고 귀엽죠? 그리고 다음번. 이거 번째 까먹었어. 그냥 다음번 할게요. 귀찮아. 이번에 금고인데요. 이거는. 금고는 열쇠도 같이 주고요. 열쇠 세트인데. 큰일 날 뻔. 선사주자 집 쏟을 뻔. 이거는 조명 켜고 플러시 끌게요. 일단 스티커 제가 직접 붙인 거고요. 소민용에 있던 거. 진이랑 소수. 그리고 열쇠도 따로 주는데, 열쇠는 제가 키링 달아놨거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 설렘이라는 인형에 같이 붙어있던 굿즈, 이 열쇠고리, 아크릴 열쇠고리예요. 딱 달라붙어서 안 빠지게 잘 조여놨고요. 한 번 더 조여놓죠. 됐다, 안 빠지게 잘 고정해놨고, 그리고 이번에 인형 옷 사면서 클로젯? 써니 클로젯인가? 뭐 이거 인형 옷 주면서 아닌가 다른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인형 옷 주시면서 사은품으로 스티커랑 같이 주신 건데 숟가락 펜던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이쁘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이쁜데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아마 이 흰 동그란 고리 하나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이 동그란 고리도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떼왔는데 나중에 하나 생기면 원래 장식대로 이쁘게 달아놓을 생 예정이고요. 열쇠로 이렇게 열쇠를 열면 아직 안 열어봤어요.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꾸미기는 살짝 꾸몄지 원래 이런 열쇠고리는 안 줍니다. 제가 따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리나?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장식인 것 같아요. 일단 열어보죠. 하나도 좀 열린다. 위로 들어 올리면 열리는 방식이네. 이렇게 열쇠 금고가 있고요. 이것도 빼짝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딱 필요 없을 것 같죠? 얘는 빼고 다른 데 쓸 거 쓰면 될 것 같고. 열쇠 보관함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열쇠 보관함 이렇게 세트로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이 금고 마음에 드는데 스티커로도 같이 꾸며주려고요. 검은색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햄스터 피규어인데 이거 직접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해바라기 심든 걸로 품절이었는데 엄청 어렵게 구했고요. 회색 그라데이션 있고 뽑기템인데 얘는 랜덤이 아니라 고를 수 있어서 좋아요. 해바라기 씨 리얼한 느낌의 이 부분에 제일 마음에 들고 뽀슬뽀슬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피규어예요. 그리고 미친모자도 주는데 꾸밀 수 있거든요. 고정은 안 돼 있고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 딱 맞아. 너무 귀엽고 깜찍하죠? 전 모자 없이 그냥 쓸게요.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서. 모자는 다른 인형에 씌워주면 되니까 여러 방면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무드등인데 아니다 가습기인데 화염 연기 나오는 가습기거든요. 전에 샀던 거랑 비슷한 종류인데요. 이거는 저렴해서 하나 더 구매한 거고 요 손잡이 부분 있어요. 요거 잡고 들어 올리면 쉽게 올려지더라고. 너무 편해서 좋았고 한번 써봐야지 되는데
나중에 쓸때한번보여드리거나아니면은직접사서사용해보시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아요충전기여러개줬는데요것만쓰면될것같고요 이거다음으로마지막이아니네요거샀는데요요거는절연테이프로감아야되는데귀찮아서그냥일반테이프로감았어일반테이프감고한번더절연으로감아주면단단하겠죠전그절연테이프를나중에또감아주려고요지금귀찮아서안했는데요거는비닐로돼있더라고요가지가무드등이거든요연결하면바로불이켜지고요연결을빼면바로꺼져요되게절연테이프도허술한비닐로돼있어서좀경악스러운데당황스러운데해놓으면일단예쁘고요문제는가지가원래대로돌아오잖아요꺾여있어 일자로할수가없어요그래서약간휘청휘청기우뚱하는모양으로나무가있어야되고그닥예쁘지는않아요추천은별로안하는데확실히예쁘긴예쁘다근데 불끄고보실분은추천합니다나쁘지않아요가격대비 불끄면이렇게진짜나쁘지않아그냥나쁘지않다는게아니라진짜나쁘지않아요그리고가지요거꽃잎두개빠져왔던데어디빠졌나보니까없더라고요임시로빠졌을때달라고준것같아요보관용보관용으로이렇게하고마지막으로 보홍러그인데보홍에쓰는러그저러그좋아하거든요이렇게해가지고근데네모난거다팔려서없어갖고이걸산건데나중에돈생기면네모난거도살거예요잘샀습니다요건잘라주거나그냥가리면돼요또이렇게해가지고안디제품여러개리뷰를좀해봤는데요이거부터좀꾸미러가보겠습니다